이거는 미러키에서 봐야 돼. 아, 이거 찍어갔어요, 미러키에서. 찍어갔다고요? 네. 제가 모델이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이, 맡기던데 뭐지? 안전 툴플레어입니다. 오늘은 천호 공구거리를 방문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공구거리 거의 갈 일이 없다고 하지만 바쁘다 보면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구매하고 싶은 게 그곳에 가면 과연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혹시나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이런 곳이 있었어? 이렇게 반가워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영상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업하시는 분들 방해 안 되는 선에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천호동이고요. 암사역, 또 여기 명일역 보이시죠? 현지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구조물로 천호 공구거리라고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 이걸 세워서 여기 공구상가들, 단지들 더욱더 사회적으로 번창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초입을 들어오게 되면 디얼트 매장이 보여요. 여기 성강공구라고 해서 진짜 오래된 공구인데, 여기는 원래 디얼트 매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디얼트 매장이고, 여기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또 가격 같은 거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가격은 인터넷이 제일 쌉니다. 여기 와서 그렇게 말하면 이분들도 속상해요. 가격 못 맞춰주니까. 여기 우측에 보면, 여기 이런 데 보면 평화 볼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트랑 피스 같은 거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에요. 예. 여기 저도 잘 이용하고 있고. 근데 오게 되면 부속, 고무, 마대. 보통 오게 되면 여기 엔진톱이라든지 컴프레셔 같은 거 AS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엔진 공구, 모터, 여기 윈치, 호이스트, 와이어 이렇게 팔고 있고, 여기 신한 공구 잡다한 거 다 파는데 그냥 철문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오래됐어요. 여기 보시면 자재나라라고 있는데, 여기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용품 파는 곳이에요. 여기 미러키 매장. 여기 미러키 매장이 있네. 예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던 곳인데, 여기도 한번 들어가서 좀 이따 물어보고 싶긴 한데, 한번 갔던 곳이라 가기 좀 그러네. 여긴 페인트집. 여긴 좀 신기하다. 고압 분무기 콤프레셔, 모터. 대부분 모터 다루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벌써 한 줄이 끝났어요. 이게 생각보다 크지를 않아서. 지금 온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한 100m, 200m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좀만 더 가보자. 저기 앞에가 뻥 뚫렸죠. 강진교입니다. 강진교. 일단은 신호를 건너볼게요. 여기가 반대쪽 초입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천호 공구거리라고 나름대로 이쁘게 해놨어요. 여기 톱니도 있고. 그런데 보시면 여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망치도 있고, 예, 이렇게. 여기 뭐냐, 니퍼 같이 이렇게 벤치 같은 거 모양 해서 꾸며놨는데, 지금 많이 노후됐어요. 굉장히 노후돼가지고, 지금은 좀 뭐랄까, 이 부식한 느낌이 약간 뭔가 와일드한 느낌이 아니고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거 구청에서는 조금 이거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야, 이건 못 알아보겠는데? 실이 다 나갔네? 어닝샷이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같이 하시는 천막집 있고요. 여기도 컴프레셔. 여기 모터랑 컴프레셔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안전용품, 잡자대, 도매, 소매 이렇게 돼 있네. 지금 버테가 재고가 엄청 많아요. 진짜 안전장비도 많네. 이런 것도 있고, 사다리도 있고, 저기 꽃갈콩 같은 것도 보이고요. 여기는 사다리집인데, 제가 여기서 사다리를 샀었는데 되게 저렴하게 잘 주셨어요. 6단 사다리 샀는데, 예, 사다리집도 있다는 거. 또 펌프집. 펌프집 진짜 많다. 여기 보면 건축 보양제 운반차. 근데 운반차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세이브랙, 앵글, 바퀴. 바퀴 파는 곳이네. 그래서 바퀴도 팔고 앵글렉도 파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중앙공구. 여기는 잡다한 거 막 파는 것 같아요. 틀티랑 대양이 보이네. 여기 같은 경우는 정밀 건설 기계, 발전기, 양수기, 애초기, 제초기, 전전기, 엔진톱 다 파는 곳인데, 좀 특이해요.
처음 보는 게 많다. 되게 특이하다. 이거 되게 특이하다. 신기하네. 이런 것도 있고. 이 막기다인데 뭐지? 막기다 배터리 껴가지고 뭔가 낑겨놨네. 신기하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는 공구집. 예,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구들 많이 팔고 있어요. 바퀴집. 예, 바퀴 같은 거 많이 팔고 있네. 로프집입니다. 여러분, 로프집이에요. 보면은 쇠사슬이랑 여러 개 되게 많아요. 인치 같은 것도 많고. 신기하네. 여기도 로프집인데, 특이한 게 많다. 야, 이게 다 로프야? 야, 씨. 배도 끌겠네. 이거 보세요. 와, 와이어 봐. 로프도 많고, 약간, 특이한 게 많아요. 와. 현수막끈도 보이고요. 다양한 로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부터 공구 매장이네요. 아임삭. 아임삭인데, 겉에가 아임삭이 썩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보이네? 아임삭 간판인데. 그리고 여기는 스프링집. 네. 제가 볼 줄 몰라갖고 스프링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돌돌 말린 게 저게 스프링인 것 같아요. 스프링. 여기는 공구 매니아. 미러키랑 뭐 잡다한 거 다 파는 것 같아. 근데 해빙기다, 해빙기. 나 해빙기 처음 본다. 써볼 일이 없어서. 이렇게 엔진톱도 많고요. 미러키 대포 저기 있네. 벌써 중고돼 버렸네. 밖으로 빼놓은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보쉬 아임삭 AS 지정점. 여기는 아임삭 있다. 보쉬도 있고. 여기도 대포로 그냥 깔아놨네. 안 팔리나 봐. 특이하네. 여기도 공구 매니아. 공구 매니아가 도대체 몇 개야? 보통 공구 상가들 오면은 보통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외부에 빼놓은 거는 안 팔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색깔이 바르긴 했는데, 보통 아무튼 이렇게 공구들을 좀 많이 빼놓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영진기계. 영진기계, 핸드바레트, 유압잡기, 체인블럭, 인치, 수리임대. 체인블럭이랑 인치 같은 거 수리임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치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이 있네요. 그리고 두안공구, 공구임대, 수리전문. 특이하다. 저게 뭐지? 여기 특이하다. 센서가? 저런 것도 붙이는구나. 건설기계 판매 수리 임대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여기 보면 인력소도 있고, 여기는 제이타카를 다루는 곳인가 봐요. 제이타카 서비스 센터라고 하니까 고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일이 없으니까 공구상가 와서 소모품이라든지 전동공구 살 일이 많이, 현저히 많이 줄었겠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확실히 지금 점심때 왔는데, 제가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사람이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보통 여기 앞에 보시면 이 길가에 차가 깔려야 되거든요. 손님 많으면 차가 깔려야 되는데 차가 별로 없죠. 여기가 참 좋았던 게, 여기 보시면 천호 공구거리에 설치된 주차구역이라고 해서 그냥 찻길에다가 깔아서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죠. 점포 앞에다가 바로 댈 수가 있는데 지금 통통 비어 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솔직하게. 여기가 이 정도면 을지로는 거의 요즘 말로 어마어마하겠죠. 거의 망했을 텐데. 아니, 그냥 오바로크 친 거예요? 오바로크 만든 겁니다. 이게 원래 모자에 달렸던 거랑 비슷한데. 되게 잘하시네. 맞아. 모자에 있는 거를 빼서 그쵸? 다른 거. 그쵸, 그쵸. 네네. 요거 대포가 이렇게 빼버리면 물건이 중고돼버리잖아요. 네. 딴 것들은 이렇게 박스잖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쓰면서 소비자한테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내놓은 거고요. 그냥 DP용으로 그냥 돈 쓴 거죠? 네, 그렇죠. 제가 DP용으로 쓴 거죠.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공구상가도 왔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여기 보면 미러키 간판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네. 그죠? 네. 이거 예민한 지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럼 미러키를 팔아야 되는데, 네. 여기 보면 아임삭이랑 막 있잖아요. 네. 스탠이도 있고 보쉬도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게 되나요? 아, 네, 돼요. 아, 이걸 되는 거예요? 네. 아. 간판을 단 거는 그러니까 대리점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아. 그 회사 거를 이제 전적으로 저희가 어떤 계약에 의해서 받는 거고 아. 나머지는 이제 뭐 공급 가게이다 보니까 다양성을 다 갖춰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있는 거고. 아. 여기서 잘 팔리는 게 있나요? 저는 팔리나 싶기도 하고 제가 한번 찍어볼까요? 네. 안 팔릴 거? 네. 줄자. 네. 줄자 절대 안 팔릴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절대는 아니고요. 이런 줄자보다는 덜 나가죠. 확실히 덜 나가는 거 맞죠? 네. 크기도 크고. 네. 여기서 그러면 좀 호응이 좋았던 게 어떤 거예요? 좀 보면. 스트리퍼?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죠? 이거 잘 팔렸었죠? 네. 이거 비트 네. 이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은데 네. 이게 진짜 실물로 썼을 때 네. 요거 살 돈으로 근데 비트 여러 개 사는 게 낫지 않나. 신차 비트 솔직하게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미러키는 매니아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그쵸. 거에 좀 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것도 요번에 나왔잖아요. 아, 네. 유복수알 이거 좀 팔렸나요? 예. 이것도 매니아분들이 네 매니아분들이 많이 찾으시고 매니아분들이 많이 오시나 보네. 아 이거 미러키 같은 경우는 미러키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세요. 그게 디올트보다 많죠? 예 네, 많아요. 솔직히 미러키가 네. 아무래도 매니아층이 더 많죠? 예 네, 디올트보다는 훨씬. 그거 맞네. 미러키가 더 품목이 많잖아요. 그렇죠. 더 다양성이 많죠. 12볼트 군하고 18볼트 군의 제품의 다양성 때문에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만원 보고 왔는데 여기서 다 보고 살라고. 근데 여기는 11,000원이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좀 더 비싸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되게 예민한 건데 그런 것도 곤란스럽지 않아요? 곤란스러워요. 다 사람이 다 똑같은 건데. 확실히 소모품을 팔아야 돈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래요? 네. 이거는 미러키에서 봐야 돼. 아 이거 찍어갔어요. 미러키에서. 찍어갔다고요? 네. 제가 모델을 했습니다. 가볼게요.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일단 여기 천호동 공구상가를 오게 되었는데 예, 솔직히 지금 비수기라서 사람도 없고 장사가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공구상가 한 번은 올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천호동 공구상가 거리도 참고하셔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뭐 다양하게 많으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공구거리 또 궁금한 곳이 있다고 하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